어제 퇴근을 했다가 날이 밝았습니다. 밝아서 지금은 12시 30분이고요. 12시 30분 거의 다 왔고요. 두 번째 작업지 평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배차가 하나 나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통 뜨고 평택으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목적지까지 거리는 한 5km 정도 남았고요. 일단 원래 작업 시간은 3시 작업입니다. 3시 작업인데 저기요. 1km, 70km 신호 위반 과속 차량을 단속 중이니 꿈도 꾸지 말아야 해요. 1시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1시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일단 내려가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요거를 한번 켜봤어요. 여기 써 있는 것과 같이 운전자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운전하는 습관 이거를 점수로 매겨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빨간색 나온 거 있죠? 우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게 뭐냐면 이제 오토 크루즈 기능이에요. 크루즈 기능을 안 썼기 때문에 저게 지금 빨간불이 된 겁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 맨 끝에 것도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이게 아이들링 지수인데 제가 시동을 이제 정차하고 있을 때 시동을 꺼야 되는데 시동을 안 꺼서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신호대기하고 서 있는데 시동을 끌 수는 없잖아요. 신호대기하고 서 있을 때 그것도 정차 중 시동 안 끔으로 해서 이게 점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지금 점수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72점 나오네요. 72점. 여기가 조금 길이 좁은가 봐요. 한번 봐야 되겠어요. 방면으로 좌회전이래요. 이번에 좌회전을 하려니까 내비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매너 있게 차가 안 올 때 가겠습니다. 이게 비보호 좌회전이 참 위험해요.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엄청 위험해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조심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이에 제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이 길이 과연 맞을까요? 들어갑시다. 나무가 정말 싫어요. 저는 나무가 싫은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데 있는 나무가 너무 싫어요. 차가 너무 긁혀요.
아 진짜 짜였네. 소리 들으셨나요 혹시? 찌직 마음이 찢어집니다. 찢어져. 찌직 소리 날 때마다 아 정말 싫다. 이 길이 맞겠죠? 내비가 가르쳐주는 길이. 이 길이 맞는 거야? 이 길이 맞는 겁니까?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물어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더 이상 진입을 못 합니다. 여기 길, 이 길이 아니랍니다. 내비. 내비. 여기 후진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아,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어. 돌렸어요. 일단은 돌렸습니다. 차 다 긁히고. 에? 너 다물. 아, 내비게이션 오늘부터 삭제해버릴까봐요, 진짜. 아. 진심 짱나네요. 진심 짱나. 네? 그래도 다행히 저기서 돌릴 수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 진짜 잘못하면 여기 밖으로 나갈 뻔했습니다. 와, 내비가 절로 와. 심지어 저기는 문도 없어요. 심지어 저기 문도 없는데 절로 가르쳐줘. 와, 님 짱이다. 뭐 제가 확인 안 하고 간 제가 잘못이죠. 뭐 바보죠 뭐. 아, 진심. 진심 좀 짜증이 많이 나네요, 오늘. 너 꺼져, 그냥. 아.